제 같은 15년 동안 돈가스 하나만 보고 있었거든요. 보통 하루에 14시간, 15시간 근무하는 환경이고 워라벨은 뭐 다른 세상 이야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확실히 이제 목살이니만큼 육색도 굉장히 좋고 와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도에서 태어나서 영도에서 톤섬이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톤섬에 대해서 짧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15년 동안 돈가스 하나만 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가성비로 승부를 하다가 세상이 계속 변하면서 일본식 프리미엄 가치로 2년 전에 뉴욕에서 새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짝 긴장돼. 이래요 빨리. 매장이란 톤섬은 어떤 의미인가요? 톤이 돼지고기를 뜻하거든요. 용도가 섬이니까 일본어와 한국어를 막 합쳐가지고 톤섬이라고 지었어요. 대표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재료 준비를 하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마감하고 다음날 고기 정산하고 보통 하루에 14시간, 15시간 근무하는 환경이고 월요일 쉬는데 월요일도 가게 나와서 준비는 계속 해야죠. 워라벨은 뭐 다른 세상 이야기죠. 창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대우전자 서비스 기사 엔지니어 생활하다가 하이마트 들어가서 물류센터에서 배송기사로 9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나름 대기업 계열 출신이시네요. 네, 그렇죠. CS나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게 지금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죠. 뭐 고객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거의 받지는 않아요. 돈가스 자체는 오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전에는 뭐 어떤 매장을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제 이름 송영이 되고 송영이 돈가스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자리에서? 네, 같은 자리에서 2011년 12월에 오픈해서 지금껏 하고 있었죠. 송영이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음식을 했다면 지금은 고기 원하는 것, 어떤 환경을 좋아하고 그런 걸 많이 좋아하고 했거든요. 그 돈가스 만드는 법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알고 계셔서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비용을 주고 기술을 사왔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계속 시작을 했죠. 계속 제가 바라는 음식으로 경영을 시켰던 거죠. 지금도 다니면서 배치맞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직원들 왜 이렇게 대화 없이 손발이 맞는 건가요? 네, 지금 저도 긴장했고 다 눈치 보고 있는 자리가 같은데 촬영하는 거니까 원래는 음악 좀 크게 틀어놓고 약간 텐션 올리면서 일은 하기는 합니다. 치즈 카츠인가요? 네. 하실 때 신경 쓰시는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맛에 큰 차이는 없는데 치즈도 직접 따르고 고기 손질을 하고 랩핑을 한 번 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치즈하고 고기하고 최대한 밀착시키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미세한 차이지만 결과물에서는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뭐 제가 귀찮아지면 질수록 고객들 만족도는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고 있어요.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저거 해볼만 하겠는데 한 걸 무조건 해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저 괜찮겠나 하면서 안 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무조건 실행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자기 실력이 되고 거기서 문제점도 찾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대표님 돈가스 많이 좋아하시나요? 네, 처음엔 엄청 먹었는데 지금은 그냥 맛만 보고 있죠. 어떤 분야든 뭐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는 안 먹을 겁니다. 홀 체크리스트 저건 뭔가요? 새로운 직원 올 때마다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 준비한 일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면 설명하는 것도 줄어들고 일하는 사람들도 그게 습관이 되는 거니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나 매뉴얼 그런 걸 계속 만들고 시행착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계속 보완해가는 거죠. 중국국 가는 것보다 체계를 잡아가고 내년에는 그냥 회사처럼 작은 식당이지만 운영하는 게 꿈이에요. 돈가스는 하루에 몇 장 정도 나가나요? 저는 몇 장만 매출로 기준을 하거든요. 숫자로만? 숫자로만. 예. 네.
뭐 분기별로 매출이 좀 떨어지면 문제점을 찾아야 돼. 계속 체크는 하게 되는 거죠. 예약 손님은 좀 많은 편인가요? 주말에는 많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네, 빨간 날 이때가 매출이 평일보다는 뭐 두 배 이상 나오고 평일은 조금 앉아 주말 준비를 하면서 좀 쉬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쉬어가는 건 내 생각이지만 직원들은 계속 똑같은 일을 하니까. 장사를 용도에서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 같은 건 있을까요? 제가 용도 태생이었고 좋아해서 가장 큰 이유고 그 두 번째 이유는 비용 문제였죠. 창업할 당시에 창업 비용과 맞는 공간이 여기였었고 근데 다시 하라면 여기는 안 올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찾아가고 한다 해도 상권의 중요성은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운이 좋아서 어떻게 장사는 이어가고 손님들 많이 찾아오고 하고 있는데 처음 다시 한다면 조금 더 괜찮은 상권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블루리본, 레드리본 이런 것들이 또 붙어 있더라고요. 네. 언제 받게 되신 건가요? 올해 받았는데 저거는 왔다 간 것도 모르고 어떻게 선정된지 모르고 그냥 어느 날 택배가 와서 받는데 뭐 자영업자들한테는 저게 그 최고의 뭐 상 같은 거니까 제일 기쁜 것 중에 하나죠. 대표님, 실례만 된다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1년 동안 네이버나 플레이스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전과 후로 다녔는데 그 전에는 한 3천에서 3,500 선을 했었고요. 8월에는 방학에도 많이 유입됐고 방학도 해가지고 한 6,500 정도 했었고요. 9월에는 4,500 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매장 홍보나 이런 마케팅적인 부분들은 뭐 별도로 하시는 게 있나요? 7월 전까지는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유지가 됐었고 따로 마케팅을 뭐 부르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직접 공부를 1년 동안 하면서 플레이스 광고 정도만 지금 하고 있고 플레이스 최적화는 계속 적용하면서 하는데 효과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광고 비용을 많이 태우는 것보다는 적당히 제가 공부하고 그냥 고객들한테 더 쓴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사 사업에 이번에 이제 신청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경로로 지원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올해 4월 달에 손을 인대를 다치면서 병원에 한 2개월 정도 입원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분이 가게 운영을 못하니까 지원 사업 같은 거 지원해봐라. 첫 지원 사업을 지원했는데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사업 계획서를 적다 보니까 손님이 가야 할 방향도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가게를 운영하면서 처음에 오픈할 때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비용이 그리 크진 않는데 중간에 보수 작업을 하려면 뭐 200, 300도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해결사 지원 사업을 했을 때 이건 꼭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달 정도 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사업 계획을 적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쪽에 컨설팅 받으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서 그게 가장 큰 이유죠.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받고자 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매출은 제가 딱 이 가게에서 할 수 있는 최고 매출로 찍어봤고 이제 유지하는 거는 제가 할 뿐이라서 하는데 그 다음에 방향성에서 제가 회사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 꿈에 처음 그걸 물고는 못하겠어요. 아직 공부를 하고 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세무나 노무적인 부분 그쪽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강화해서 직원들이 그냥 회사처럼 다니고 싶게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게 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부산 영도에서 정말 맛있게 돈가스 장사를 하고 계신 사장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야, 여기는 무지하게 깨끗하네. 네. 오. 청결하고 위생은 제일 신경 쓰고 있습니다.
메뉴는 돈가스 하시는 거 맞죠? 네, 돈가스만 전문적으로 하고 돈가스만 있습니다. 돈가스만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지금 돈가스 경력 15년이고 제가 메뉴 가격을 보니까 돈가스치고 상당하거든요. 네. 네. 맛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아, 네. 오늘 그럼 좀 먹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신인 걸로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목살 같이 네. 보통 카타로스를 하는데 네. 발음하기도 힘들고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힘들어서 네. 하나가 일본어 고시니까 그냥 하나카츠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시그니처 메뉴. 목살 하나. 먼저겠죠? 네. 꽃목살. 네. 확실히 이제 목살이니만큼 육색도 굉장히 좋고 숙성을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웨데이징은 한 10일 이상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는 네. 이틀 이상. 가져가고 와...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선 딱 소금만 치고 한번 먹어보세요. 네. 와우. 아니 사장님 경양식 하셨다면서요? 계속 책 보면서 공부하고 있다가 다른 네. 음식은 하나도 할 줄 모르고 돈가스만 할 줄 알거든요. 아 그래요? 요리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을 할 수 없어서 얘는 이제 안심. 네. 히레네요. 네. 소금으로 해서 먹는 게 너무 맛있네. 아까 컨설팅적인 대화를 하시면서 드셔야겠지. 다 빨간색이네 지금. 대화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아니네요. 와. 선생님이. 권해주시는 방법으로는 일부러 한 번씩은 다 먹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정말 맛집 먹방처럼 더 먹으려면 더 먹을 수 있는데 네.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네. 들어와서 입장했을 때의 기분, 음식을 기다리면서의 기분, 음식을 받아들었을 때의 기분, 입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기분 그 만족감을 우선 다 채우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은 많은 것들이 참 잘 정돈되어 있다라는 집이거든요. 사장님 네. 고민이 있으세요? 지금 또 직원들도 힘들 때 많이 도와줘가지고 같이 또 만들어가니까 계속 성장하면 평생 급여만 받을 수 없으니까 맞아요. 서울 쪽 얘기를 들어보면 지분을 태워서 그만큼 수익도 가져가고 직원과 사장의 관계였지만 나중에 동료가 돼서 같이 또 브랜드를 만들고 맞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궁금하죠. 저는 제가 운영하는 업장들의 100% 제 지분인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업장의 크기에 따라서 업장의 매출의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아, 요 정도 퍼센트 선에서 주시면 돼요 라고 하는 정답지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사장님이 직원의 입장에 대해서 쥐어줘 보면은 이게 만족스러운 부분이겠구나 아니겠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직감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본사를 운영하게 되면은 본사 쪽에 있는 본사 지분은 따로 두고 지점별의 지분은 또 따로 쪼개고 그런 회계 부분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네. 그 사람들한테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직은 기업형으로 한꺼번에 확 하고 키우기는 부담이 있잖아요. 네네네. 일종의 새끼 친다라고 하죠. 내 후배들을 같이 이렇게 내면서 했었을 때 예를 들어 저는 한식 전문이었지만 양식을 배웠고 동남아의 베이스가 있어서 이런 음식들을 잘하지만 일식을 배워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데리고 있는 팀의 셰프들 중에 일식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늘 한 명씩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억 돌리는 거 중식의 체계 이런 것들을 배워보고 싶다가 제 거 창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중식을 병행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 중에는 중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접목하고 싶을 때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개발을 해서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아, 사장님은 이쪽 전문가인 거죠. 네.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는 단계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쪽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네네. 그래서 내가 가르치지만 그 전에 어떤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경험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같이 들어와서 나랑 파트너로서 동등한 관계로 오랫동안 유지할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동안 했었던 인생의 경험을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탄탄한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하면은 훨씬 더 사장님의 스펙트럼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 해서 자동으로 늘어나고 사장님 오늘 저랑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화면에서 보다가 네. 실제로 보니까 이제 떨리기도 떨리고 몇 단어가 지금 이제 마음속에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 또 제가 맞아요. 빌드업을 해가지고 또 만들어 가야 될 거니까 좋은 경험이었고 만나 뵈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의 앞으로 행보가 진짜 많이 기대가 되고 주변에 한식하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장님의 앞날에 조금 더 멋있는 미래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돈가스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맛은 와서 보고 이 정도 맛 이상은 구현을 내셔야지 동네에서 아니면 그 구역 내에서 정말 속된 말로 짱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으니 돈가스를 고민해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와서 한번 이 맛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